와. You know what reminds me? Northern Lights. 그치? 오! 와.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휴가 때 지냈던 숙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광고가 전혀 아니며 저희가 돈을 내고 갔었던 곳입니다. 저희도 급하게 하루 전날 예약을 하고 갔던 곳이었는데 하루 있어 보니 너무 좋아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루 더 머물다 왔습니다. 숙소의 이름은 말하지 않을 테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소는 글램핑장과 펜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램핑은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하여야 되지만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동의가 있어서 펜션을 이용하였고, 펜션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기분 좋게 있다 왔습니다. 숙소 앞쪽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과 트램블린이 마련되어 있고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뛰어놀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바다는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저희의 바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머물렀던 3일 내내 수영하는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었고 썰물이 되면 조개를 캐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조개를 캐는 도구들은 숙소에서 무료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개를 캐보았는데도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숙소에는 패들보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대여료를 내면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바다에서 패들보트를 탈 수 있습니다. 밤에는 반짝이는 플랑크톤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플랑크톤이 반짝이는 걸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내와 집으로 오면서 매년 여름마다 오자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숙소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아쉬운 숙소이지만 궁금하신 구독자분들께는 알려드리고 싶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곳에서 찍었던 브이로그 영상도 있으니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